자, 집에 갑시다. 나도 집에 가고 너도 집에 가고. 야. 아, 지느러미에 찔려갖고 피나네. 아, 오늘 피 봤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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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손맛 좀 보자. 어따, 어따 좋다. 어따 좋다. 아이고 좋다. 어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아이고 요놈 버섯. 아샤샤샤. 자, 오늘도 바다에서 쓰다 남은 개찌렁이로 한강에서 붕어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샤샤샤샤샤샤샤.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오씨. 아이, 조그만 게. 아샤샤샤샤.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재미난 한강 숭어 낚시. 봅시다, 봅시다. 이놈아. 어차피 놔줄 거야. 가만히 있어봐. 와, 꽤 큰데? 하나, 둘. 으쌰! 으따. 2자. 4자. 예, 5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아따, 손맛 좋네. 가만 있어봐. 빨리 빼줄게. 오, 어디 물렸냐. 아래 턱에. 정확하게 후킹이 됐습니다. 숭어 잡을 때는 작은 바늘 쓰면 안 돼요. 아셨죠? 어짜, 됐다. 됐다, 됐다, 이놈아. 어짜. 어우씨. 아우. 아, 대박. 아이, 또 못생겼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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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지랭이는 한 마리만 깨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마리를 깨는 게 숭어 입질이 더 빨리 와요. 아셨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릴은 뭐 집에 있는 거 튼튼한 놈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낚싯대도 요놈이 제가 궁평항에서 산 만원짜리 낚싯대인데 아주 튼튼합니다. 한강에서 쓰기 딱 좋아요. 예, 그리고 가지채비를 쓰고 있는데 단차는 한 15cm? 예, 그 정도 좋고 바늘은 15호 바늘에다가 미끼는 개찌렁이를 쓰고 있습니다. 미끼는 개찌렁이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개찌렁이를 슬슬 빨아먹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 것 같습니다. 예, 100%죠? 자, 또 어떤 놈인지 꺼내봅시다. 아이씨. 힘 좀 쓰는데? 아이씨. 멀리도 갔네. 아샤.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재미난 재미난 한강 숭어 낚시. 어따, 어따 좋다. 아, 구독자님들한테 얼굴을 보이거라. 오이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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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가만 있어. 놔줄 거야, 놔줄 거야. 뜰 채가 없기 때문에
살짝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씨, 바늘 터졌네? 에이씨, 브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겠죠. 예, 숭어 잡을 때는 여기 탄천 합수부 상류 쪽보다는 하류 쪽, 예, 보이시죠? 하류 쪽. 저기서부터, 예, 제가 있는 데까지, 예, 하류 쪽에서 잘 잡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100%. 예, 여러분 잘 보셨죠? 아싸! 아따! 천천히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나만 보이나? 여러분, 한강에서 숭어 절대로 훌치기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셨죠? 이렇게 잘 잡혀도 되는가 싶네. 에? 에이, 또 빠졌네. 약간 설물렸었나봐요. 낚싯대가 확 꺾일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됩니다. 에, 잘못하면 설물릴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네 번째 캐스팅의 네 마리째. 원샷 원킬이죠. 아, 없네. 아, 꺾일 때까지 더 기다렸어야지 되는데. 된장알, 된장알. 여러분 잘 보셨죠? 낚싯대가 확실히 꺾일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놓치고 말아요. 입질 살살 오는 것도 보이시죠? 다섯 마리째입니다. 재미지다, 재미죠? 아이, 나비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 저리 안 가? 확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다에서 못 본 손맛을 한강에서 보는구나. 아이, 오씨. 에이, 그래도 삼치 손맛이 더 재밌어요. 숭어 낚시는 묵직한 손맛이 아 좋고 삼치는 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삼치가 더 재밌기는 하죠. 자,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여기 있네. 일로 와라. 그쪽으로 가기 귀찮다. 어이씨. 너는 보소. 사이즈들은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아따. 아까 거보다 조금 작은데? 아따. 어, 그래도 꽤 크네? 으아, 아따, 무겁다. 으아, 대박, 대박, 대박. 자, 얼른 빼줄게. 바보 같은 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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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네. 보자 보자 보자. 아이. 보자 보자 보자. 가만 있어봐. 아이씨. 가만 있어봐. 멍충아. 아무거나 먹지 말란 말이야. 뿅. 우리 지랭이 친구들이 많이 남기는 했는데, 에, 다음 스케줄도 있으니까 앞으로 딱 두 마리만 잡고 심하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한 마리. 아시아. 마지막이니까 조금 가지고 놀도록 가지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디까지 갔어? 아이씨, 아이 그지 같은 놈, 아유 꼭 일어나게 만드네. 응? 어디 있는 거냐? 어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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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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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어씨. 어?
줄을 한번 풀어볼까요?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에헤. 에이. 괜히 괴롭히느니 빨리 꺼내갖고 놔주는 게 더 좋겠죠? 어이씨. 어샤. 다 왔다. 가만 있어. 아이씨. 아이 발을 터져. 이씨. 가만 있어. 그렇지. 입 벌려봐. 잡았다. 아샤. 아따. 역시. 아, 가만 있어. 또 크다. 요 놈도 한 5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자 조금 넘겠죠? 아, 대박. 아이고, 재밌어. 자, 아래 턱에 정확히 후킹된 거 보이시죠? 됐다. 예쁘게 빠졌다. 자, 얼른 가만히 있어. 자, 왔다가. 아, 지느러미에 찔렸어. 아, 대박. 자. 자, 집에 갑시다. 나도 집에 가고, 너도 집에 가고. 야. 아, 지느러미에 찔려갖고 피나네. 아, 오늘 피봤네. 아, 대박, 씨. 아, 딱 두 마리만 잡고 심하게 하려 그랬더니, 예, 지랭이 상태가 너무 메롱이라 다 끊어먹고 도망치네요. 아, 저리 안 가, 이 나비 새끼. 나방인가? 아무튼, 지랭이가 메롱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물러갖고, 아, 오늘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수어. 손만 많이 못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에 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자, 갑시다. 주변 정리는 깨끗이.